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제네시스 GV70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중형 SUV죠. 지난 2020년에 처음 등장을 했었고요. 이제 3년 4개월여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교체가 됐습니다. 디자인 일부 변경이 눈에 띄죠.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 홀 공기 흡입구도 좀 더 확장시켜서 세련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승하는 차는 스포츠 패키지의 풀옵션을 적용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필요한 기능들을 다 장착하고 있는 차인데요. 시승하는 차는 V6 3.5 터보 가솔린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 380마력의 힘을 냅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을 하고 있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서 좀 더 안정된 주행 품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테리어 상당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만나볼 수가 있죠. 최고급의 소재들을 적용해서 제네시스 특유의 품질 수준을 보여주는 인테리어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 자, 판매 가격 시승차는 거의 8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2.5 기본형은 5,400만 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자, 과연 그 값어치 제대로 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아주 인테리어 화려합니다. 빨간 가죽으로 실내를 좀 더 분위기를 살리고 있죠. 운전석에서부터 조수석까지 대시보드로 이어지는 이 빨간 스티치, 어떤 그 실내 분위기의 고급스러움을 한껏 더 올려주는 요소가 되죠. 스티어링 휠에도 스티치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혼 커버 위에 제네시스 엠블럼 들어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아래쪽을 살짝 깎은 D컷 스티어링 휠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2.5회전 하죠. 스티어링 휠 왼쪽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 오른쪽은 음성 명령 시스템과 전화 오디오 기능들 조절하는 버튼 들어와 있고요.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펀트 드라이브, 운전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죠. 27인치 통합형 모니터입니다. 시원하네요. 보기도 좋고요. 타원형으로 이 송풍구를 꾸며놓고 있습니다. 좀 세련된 느낌을 전해주죠. 현 주행 정보. 이렇게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네요. 오른쪽은 음성명령 시스템. 운전석 차창 열어줘.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일단 내리는 것까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음성명령으로 차창을 다 열 수가 있습니다. 선루프 열어줘. 선루프를 열게요. 엉따. 열선 시트를 켤게요. 통풍 시트. 통풍 시트를 켤게요. 자, 이렇게 어지간한 기능들을 음성 명령으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온도 19도. 19도로 설정할게요. 실내 온도 18도, 풍량 2단계.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두 개를 같이는 안 하네요. 차근차근 하면 되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다양한 기능들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미디어, 날씨, 일기예보, 누적 정보, 현 주행 정보, 구동력 배분, 공기압, 오일 온도, 구동력 배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인포메이션 시스템 한번 보시죠. 이 많은 기능들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빠르게 하나씩 봅시다. 지도, 목적지 검색, 뭐 경치 좋은 길, 인천대교, 영종대교, 화성 시하호 이런 부분들을 추천을 해주네요.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음악도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요. 이 스마트폰은 또 여기 놔두면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 UVC 자외선을 이용을 해서 물건들 소독할 수 있는 UVC 기능도 들어와 있습니다. 트레인 모드,
트레인 모드,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오프로드 주행 모드를 따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차량 설정, 운전자 보조 시스템, 주행 편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운전 스타일과 연동해서 이렇게 아주 다양한 조건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등의 기능이 있고요. 주행 안전, 전방 안전, 전방 교차 안전, 전방 측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모니터, 후측방 안전, 하차 안전. 다 이 그 센서 카메라들이 주위를 지켜주고 있다가 차로를 바꿀 때 장애물이 있다든가 전방에 뭐 보행자가 있다든가 장애물이 있다든가 할 때 경고해주고 조향에 개입하고 제동에 개입하고 뭐 이런 기능들입니다. 안전장치라고 볼 수도 있고 주행 보조장치라고도 할 수가 있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운전이 더 안전하고 편해지는 거죠. 주차 안전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파워트레인은 에코 뭐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은 또 컴포트와 스포츠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 컴포트였군요. 스포츠로 좀 더 단단한 서스펜션 세팅을 해보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차 실내로 들어오는 여러가지 소리들을 센서 그리고 마이크로 파악을 해서 모니터링을 한 뒤에 이에 반대되는 소리를 스피커로 송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조용하게 느껴지도록 실제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지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플러스 테마, 드라이브 연동 모드, 테마 A, 테마 B, 테마 C 이렇게 몇 개의 테마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혹은 드라이브 연동 모드를 하게 되면 주행 상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제 계기판 클러스터 디자인이 바뀌는 거죠. 오토 스탑 누적 시간, 엔진 스톱 기능이 있는데 얼마만큼 그 엔진 스톱되어 있는지를 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하이패스 여기 들어와 있죠. 하이패스 들어와 있고요. 빌트인 캠 블랙박스입니다. 카메라를 작동을 시켜서 안전을 확보하는 거죠. 공조 시스템, 외부 공기 차단 기능이 있고요. 터널 구간, 기타 차단 구간에서 오색을 끄거나 할 때는 바깥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 공기 차단 할 수가 있습니다. 창문 습기 방지, 실내 향기, 향기의 강도 강하게, 향기는 Driver's Awakening, My Favorite Place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에어컨 자동 건조 기능이 있습니다. 시트, 에르고모션 시트, 운전석 시트, 컴포트 스트레칭, 강하게, 작동시간 길게, 스마트 자세 제어, 신체 정보 입력, 표준, 체중이 비밀인데요. 추천 자세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자세로 운전하는 게 좋다라고 차가 내 키와 몸무게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제안을 해주는 거죠.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맞을 건데 저는 지금 이쪽 카메라를 계기판을 위해서 카메라를 달고 있어서 스티어링 휠을 제일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조금 다르게 앉아 보고요. 있고요. 라이트, 실내 모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죠. 밝기, 드라이브 모드 연동 할 수 있고 원터치 방향 지시등, 지능형 헤드램프, 시속 40km 이상에서 작동을 시켜라. 디지털 키, 스마트폰 키와 NFC 카드 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키를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족 간에 혹은 직장 동료 간에 아주 쉽게 키를 공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선 충전 인디케이터 여기 들어와 있고요. 사운드, 뱅앤올룹슨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죠. 베오소닉 이렇게 디테일하게 오디오 소리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조 장치를 이 아랫부분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누르면 바뀝니다. 드라이브 모드, 트레인 모드. 트레인 모드는 오프로드 모드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마이 드라이브 모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가니까 시트가 몸을 꽉 조입니다.
차와의 일체감을 좀 더 강하게 주는, 그래서 다이나믹한 운전에도 운전자의 몸이 흔들리지 않고 차와의 일체감을 보이면서 차를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와 시트까지 연동한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버튼을 누르면 터레인 모드입니다.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오프로드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크리스탈 디자인의 조절 버튼, 조그 셔틀 방식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그리고 눌러서 그리고 손가락을 쓸어서 터치패드로 이 부분을 이용을 할 수도 있죠. 이 아래 조그만 스위치 같은 게 있는데 지문 인식하는 부분이죠. 변속 레버 그 아래 또 동그랗게 들어와 있죠. R, N, D 선택을 하고 누르면 파킹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열면 이 안에 C타입 USB 포트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UBC 자외선 살균 기능 조작 버튼, 그리고 12V 전원 아울렛 들어와 있습니다. 오버헤드 콘솔에 SOS 버튼 들어와 있고요. 지붕도 스웨이드 가죽으로 덮어서 아주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두 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 두고 뒤로 앉았습니다.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세워서 공간이 충분하죠. 무릎 앞으로도 주먹 두 개, 억지로 끼워서 두 개고요. 하나 반 여유 있게 들어가네요.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필요한 공간은 확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창 온 버튼으로 내려가네요. 이 정도 남겨놓고 차창은 열립니다. 온 버튼으로 올라가고요. 뒷좌석에도 도어 락 오픈이 가능하네요.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편한 자세, 똑바로 딱 앉아서 이렇게 정자세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트를 이렇게 완전히 접을 수도 있습니다. 시트를 접으면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암레스트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루프 열어보면, 자, 이렇게 넓은 선루프 통해서 뒷좌석에서도 환한 개방감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공조장치 들어와 있죠. 풍량 조절을 하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가능합니다. 각각 3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온도 조절 가능합니다. 센터 터널이 어마무시하네요. 센터 터널 제 손바닥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아보면 머리 위로 천장까지 겨우 손바닥 하나 남네요. 두 개는 빡빡하고요. 손바닥 하나 남습니다. 아주 머리 위 압박감이 제법 있는 편이고요. 이 상태에서 과속방지턱이라도 좀 거칠게 치고 나가면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 성인은, 어른은 앉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뒷좌석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달려보셔야죠. 오늘은 인천 앞바다 영종도로 달려갑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이런 좁은 골목길 움직이기에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크기. V6 3.5 터보 가솔린 엔진이죠. 380마력의 최고 출력을 냅니다. 요즘 하도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이 많아서요. 오히려 가솔린에 순수를 붙이네요. 순수 가솔린 엔진입니다. 뭐 의미 부여하기 나름이죠. 전기차 시대의 첫 차를 탈 것이냐, 가솔린 시대의 마지막 차를 탈 것이냐. 적어도 제네시스에서는 이 가솔린 차들이 마지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네시스는 전동화 브랜드로 간다라는 게 현대차 그룹의 전략이니까요. 제네시스 GV70, 제네시스 GV70, 이렇게 부르는 게 맞나요? 하지만 우리 입에는 제네시스 GV70, 숫자 70은 우리식대로 읽어주는 센스? 뭐 제로백 같은 거죠. 자, 도심 주행 아주 좋습니다. 이 툭툭 밟을 때 힘이 잠깐 센 힘을 쓸 수가 있어서요. 이 끼어들기 하는데 밀리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끼어들기 하고 그러면 좀 넣어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철들려면 멀었나 봅니다. 잠깐 또 이 끼어들기 신경전 해봤는데
힘이 있어서 순발력이 있어서 좀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출력이 센 만큼 좀 양보하는 여유도 미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이죠. 2.5 터보와 3.5 터보가 있는데 오늘 시승할 모델은 3.5 터보 스포츠 패키지 풀 옵션입니다. 2.5 터보 기본 가격이 5,380만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가장 비싼 급이라고 할 수가 있죠. 3.5 터보의 스포츠 패키지 풀 옵션 하면 시승하는 이 차는 7,960만원 가량, 약 8,000만원 가량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올라섰고요. 지금 디지털 룸램프 아주 선명하죠. 후방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차선이 다 보입니다. 제끼면 다시 그냥 룸미러 거울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실내를 체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있겠습니다. 뒤에 아이들 태우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룸미러로 이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혼자 운전할 때는 그냥 디지털 룸미러를 이용을 해서 깨끗한 화면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주행보조 시스템 세팅을 해볼까요? 자, 제한속도 80이죠? 오늘 놓고 돌아가는데 살짝 왼쪽으로 구분길 편안하게 차로의 중심을 딱 유지하면서 가고 있죠. 핸들 잡으라는 경고 뜨고요. 자, 보시면 내 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다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차선 변경 해봅니다. 오른쪽으로 핸들을 안 잡으니까 차선 변경 지원을 안 하네요. 적어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자율운전 뭐 4단계까지 거의 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전을 편안하게 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3단계도 안 된 겁니다. 자율운전 2단계의 마지막 과정을 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테고요. 자, 차들은 그냥 덩어리로만 표시를 하네요. 세단인지 SUV인지 또 큰 차인지 작은 차인지는 따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자, 차간거리 4, 3, 2, 1, 4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스티어링 휠에 잠깐 손을 올리고 왼쪽으로 가봅니다. 주변 상황을 확인해라. 자, 조작한다고 매번 차선 변경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주변 상황이 안 맞으면 변경, 차선 변경 지원을 하지 않고요. 지금 맞습니다. 차선이 점선이어야 되죠. 속도가 맞아야 되고요. 뒤에서 오는 차가 없어서 공간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맞을 때 차선 변경을 해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손으로 쥐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운전도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자, 주행 모드 보면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마이 주행 모드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에코, 에코 모드에서도 가속 페달 밟으니까 제법 우르렁 거립니다. 컴포트, 일반적으로는 그냥 컴포트 모드 놓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 같으면 대체로 일반적으로 다닐 때 어떤 차든 에코 모드를 즐겨 이용을 합니다. 기름 한 방울, 전기 한 방울도, 전기도 한 방울인가? 어쨌든 아껴서 움직이면 나쁠 게 없죠. 결국 연료 넣을 때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선명하네요. 넓은 화면에 컬러로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거의 모든 정보들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띄워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세팅을 하니까 차가 조금 더 사나워졌습니다. 반응도 빠르고요. 자, 380마력 뭐 힘도 힘이지만 더불어서 중요한 게 몸무게죠. 공차 중량이 어떻게 되느냐, 2055kg고요. 그러면 뭐 5.4초, 5초대에서 시속 100km 주파하겠구나 라는 것 알 수가 있겠죠. 메이커에서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 스포츠 모드에서 쭉 밀고 가는 힘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2톤이 넘는 몸무게를 아주 새털처럼 가볍게 밀고 가는데요. 터널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런 보조 조명들, 이 좌측 도어 상단에서 대시보드를 거쳐서 우측 도어 상단까지 이어지는 이 조명이 상당히 실내를 분위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야간 운전할 때 이 조명이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좀 분위기 있는 실내를 만들어주는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속 100, 1500 RPM이고요. 7, 6, 5, 4, 3. 2단으로 내려가지 않고 3단 4600 그리고 8단 1500 RPM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죠. 센서와 마이크를 통해서 이 노면 소음을 딱 체크를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역위상 주파수를 스피커를 통해서 내보내서 실내 탑승자들이 좀 더 조용하게 실내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발생하는 소음을 살짝 덮어주는 기술적 효과를 발휘를 해서 사람이 직접 느끼는 소음의 수준을 낮춰주는 그런 기술인 거죠. 이런 액티브 노이즈 기술은 뱅앤올룹슨 오디오를 선택했을 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능 사용을 하려면 뱅앤올룹슨 오디오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뱅앤올룹슨 오디오는 모두 16개의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는 대체로 조용합니다. 시속 94km 정도에서 이 정도 실내 소음 들린다라는 얘기고요. 이중접합 차음률이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달릴 때 카메라 버튼 눌러보면 후방시야, 전방시야, 후방시야 다 보이죠? 자, 좀 달릴 때 RPM을 높게 쓰면 이런 정도의 소리가 들리죠. 아, 엔진 사운드 참 괜찮지 않습니까? 상당히 마음에 드는 엔진 사운드까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서스펜션에 약간의 기술이 있습니다. 하이드로 부싱인데요. 앞에 서스펜션에 적용되어 있던 하이드로 부싱을 뒷서스펜션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부싱, 고무 부싱인데 그 안에 이제 오일이 흐르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충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도록, 차체를 효과적으로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건데, 아, 서스펜션 단단합니다. 노면의 굴곡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노면을 디디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25-40R 21 사이즈의 타이어, 그리고 지금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서스펜션이 잘 받쳐주고 있어서 좀 빠른 속도에서도 상당히 안정감 있는 주행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UV에서 기본적으로 차체 자세가 높죠. 그리고 엔진, 가장 무거운 엔진과 변속기가 차체 앞부분에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나오는 전기차에 비해서는 무게 균형이 상당히 안 좋은 편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속 100km 전후의 속도에서도 안정감 있는 주행 반응, 주행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도가 더 빨라지면 아무래도 안정감은 빠르게 나빠질 텐데요.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주행 속도라고 한다면 크게 뭐 SUV여서 무게가 높아서 엔진이 앞에 있어서 차가 불안하다, 흔들린다 라고 느낄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분 변경 모드를 도입하면서 3.5의 사륜을 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은 3.5 터보는 사륜이 기본이었는데요. 사륜을 빼고 이륜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륜 구동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다양해졌다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kiss for you. 네, 이제 영종도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다. 연비 테스트 잠깐 해보죠. 자, 현주행정보 세팅 다시 했고요. 주행모드 에코로 갑니다. 에어컨 18도, 19도, 풍량 1단계 세팅하고 차분하게 최대한 경제운전을 하면서 달려가 봅니다. 네,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1.2km 기록했습니다. 총주행거리 68.6km, 1시간 41분 동안 달렸고요. 올림픽대로에서 교통체증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8.3km보다 약 3km 더 달린 리터당 11.2km 최종 연비 기록했습니다. 네, 단도직입니다. 2차 GV70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비슷하게 생긴 두 개의 버튼이 비슷한 곳에 있어서 헷갈립니다. 위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절하는 컨트롤러고요. 밑에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조절하는 레버입니다. 급하게 작동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변속 레버인 줄 알고 위에 있는 레버를 돈다거나 아니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절해야 되는데 아래 변속 레버를 만지작거리는 경우들이 왕왕 생긴다는 거죠. 버튼의 형상과 위치를 차별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렁크인데요. 트렁크 바닥 높이가 너무 높습니다. 서스펜션의 지오메트리 구성 때문에 서스펜션의 바닥 높이가 좀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아니어서 배터리를 놔야 되는 것도 아닌데요. 트렁크 바닥 높이가 저렇게 높을 이유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트렁크 바닥이 높다는 건 뭐 장바구니든 짐이든 그만큼 더 높이 들어 올려야 되는 거고요. 사람이 그만큼 힘을 더 써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닥이 좀 낮으면 더 편리하겠죠. 트렁크 설계는 좀 더 국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역시 GV70 타보니까요, 역시 제네시스구나, 제네시스가 한국 차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놓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 SUV들과 견조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의 주행 품질을 갖추고 있고요. 안전 및 편의 장비 면에서는 동등하거나 오히려 앞서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국 차의 대표 브랜드로 제네시스를 내세워도 충분하겠다, 어디 가서 꿀리지 않겠다 라는 생각해 봅니다. 제네시스 GV70 상당히 완성도 높은 프리미엄 중형 SUV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